교육환경 개선운동을 통해 핵심 교양이 확충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교양교육원의 일방적 취소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호안나비의 서명운동이 활발합니다. 본교 학부기에서는 추석에 교통편을 마련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귀향버스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에너지 드링크의 과도한 섭취가 대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둘째 주 KUTV 한소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강 신청 때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과목 중 하나가 핵심 교양 과목인데요. 총학생회에서 교육환경 개선 운동을 통해 핵심 교양 과목 확충을 이끌어내는 듯했지만 교양교육실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핵심 교양 개설 과목이 확충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총학생회는 교육환경개선운동을 통하여 2013학년도 1학기에 76과목밖에 개설되지 않았던 핵심 교양 과목들이 2013학년도 2학기에는 120여개 과목으로 확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개강을 얼마 앞둔 8월 말 총학생회는 핵심 교양을 확충할 수 없다는 교양교육실의 일방적인 학사행정을 전해들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총학생회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학교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저희가 그걸 공지를 한 것을 학우들이 보고 아 8월 말쯤에는 이제 다른 학교가 열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학점을 아직 덜 신청한 학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학우들에 대해서 저희는 학교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대안을 마련을 해야 한다. 교양교육실은 강사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89개의 핵심 교양 강좌가 2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과목 전부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총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학우들은 이러한 사실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시간표를 짤 때 핵심 교양을 늘려주겠다는 학교 측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교 측에서 핵심 교양을 늘려주겠다는 약속을 깨고 나니까 정작 정정기간 때 넣을 핵심 교양이 없고 당장 다른 강의는 다 마감이 된 상태이니까 총학생회는 이에 반발하여 핵심 교양 과목 수를 늘릴 수 없다면 현재 신청 가능한 과목의 수강 인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 수강 신청 기간마다 경쟁이 치열한 핵심 교양 과목. 하루빨리 확충되어 학우들의 큰 부담을 덜어주길 바랍니다. KUTV 뉴스 김진우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기 위한 정경대학의 호안나비 운동이 이번 학기에는 1억인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윤세영 기자입니다. 금주 정경대학 앞에서는 호안나비라는 이름 아래 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을 위한 1억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안나비란 본교 정경대학에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단체입니다. 호안나비를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방학 때 친구들이 여태까지 해오지 못했고 새로운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을 한 친구들이 많이 생겨서 그때부터 기획단을 모집해서 준비하고 시작했고요. 호안은 정경대학을 의미하며 나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상징물입니다. 7월 17일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호안나비는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수요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처음에 호안나비 시작할 때는 솔직히 위안부 문제 그냥 해결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고 솔직히 실천적으로 나서지도 않았고 그냥 잠깐 관심만 가지고 끝나는 정도였는데 수요집회 방학 기간 동안 짧았지만 매주 나가면서 많이 배우기도 했고 또 호안나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책 읽고 세미나 하면서 뭐 일본군 위안부가 가지는 호칭적인 문제라거나 그런 전쟁에 의해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됐던 사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한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 관람을 통해 역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역사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호안나비는 앞으로 수요집회를 진행하거나 수요집회에서의 공연을 하기 위해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강연을 요청받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호안나비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KUTV 뉴스 윤세영입니다. 이번 추석에 기차 버스 예매가 치열했던 만큼 지방으로 내려가야 하는 고대 학우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학생복지위원회에서 귀향버스를 저렴하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김태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27일 새벽 6시부터 KTX 추석 예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수강 신청을 방불케 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던 KTX 예매 때문에 버스마저도 대부분 빠른 시간 안에 예매가 완료되었고 잠깐 예매 시간대를 놓친 학우들은 원치 않는 시간대에 원치 않는 교통수단으로 고향에 내려가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집이 광주거든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려고 KTX 표가 6시부터 예매를 시작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KTX 예매하라고 표를 봤더니 다 매진된 거예요. 그게 되게 금방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려고 버스도 예매하려 했는데 버스도 원하는 시간대가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 이에 고대 학보기에서는 고대 학우들을 위한 추석 귀향 버스를 운영합니다. 귀향 버스는 18일 오전 9시에 일제히 출발하며 접수 시작 예정일은 9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입니다. 표는 학생회관 3층 고대학생복지위원회실에서 주중에 구입 가능하며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고대학보기는 이 버스를 고대학우들이 많이 이용해서 보다 편하게 고향에 내려가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학생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연휴를 맞이해서 학교와 협력을 해서 학우들의 편한 귀향길을 돕기 위해서 시중보다 가격이 한 20% 정도 저렴한 편이며 학우들의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뭐 KTX나 이렇게 뭐 버스 예약 시중에서 못하신 분들 그런 학우분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차나 버스를 예매하지 못했거나 원하는 시간대에 예매하지 못했다면 고대학보기에 추석 귀향 버스를 고려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KUTV 뉴스 김태광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시는데요. 이 에너지 드링크에 함유된 카페인의 양은 적당한지, 부작용은 없는지 주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 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중앙광장 24시간 열람실은 공부하는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토익 시험을 2주 앞둔 준선 씨가 열람실 문을 나섭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토익 시험이 있어서 밤새도 공부하려고 했는데 너무 졸려서 에너지 드링크 사러 왔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은 공부할 때 밤에 밤새서 공부할 때 너무 졸려가지고 하루에 한 에너지 드링크 한 두세 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대학생들에게 에너지 드링크는 시험 기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한 캔을 섭취하면 카페인 함량이 얼마나 될까? 유명 에너지 드링크 5개에 한 캔당 카페인 함량을 직접 비교해보았습니다. M 음료는 207mg, Y 음료는 154mg, B 음료는 78mg, R 음료는 62.5mg, H 음료는 61.8mg. 식약청에서 발표한 성인의 하루 권장 카페인 섭취량이 400mg인 점을 고려할 때 하루에 에너지 드링크를 과다 섭취하면 기준치를 초과하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간 각종 화학 첨가물이 카페인의 성능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카페인 복용, 부작용은 없을까요? 에너지 드링크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혈압을 측정해보았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기 전 최고 혈압이 122로 나타난 데 비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난 후 최고 혈압은 158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주 성분이 카페인이 과량으로 들어있다는 거라 여러 가지 딴 성분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이제 흥분시키고 마치 그냥 에너지가 생긴 것처럼 느끼게 하는 성분이 카페인이 주 성분이다. 그것이 이제 너무 많이 섭취했을 때는 이제 그와 같은 강심 효과가 너무 심 가슴이 널뚱거리고 안절부절하지. 또한 카페인을 과다 복용하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어 위 점막이 손상될 수 있으며 카페인 중독, 수면 장애, 무기질 결핍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 14세 소녀가 하루에 에너지 드링크 두 캔을 마시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잠자는 대학생들의 눈을 뜨게 하는 에너지 드링크. 하지만 지나친 카페인 복용은 오히려 우리를 눈 감게 할 수 있습니다. KUTV 뉴스 주혜영입니다. 이것으로 9월 둘째 주 KUTV 한소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